자, 그래서 재우하고 주현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자 보자. 뭐 이런 얘기 했죠? 그쵸? 맞습니까? 그다음에 뭐도 했냐 하면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도 한것 같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것도 얘기했고 이것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한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물어보는 질문은 뭐 물어볼 때 질문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나이 물어볼 때 질문하고 되게 비슷하죠. 나이 물어볼 때 묻는 질문하고 요 대답이 지금 빨간 밑줄 친 거. 대답 듣고 싶을 때 이거는 뭐 응용해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여기에 벗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맞습니까? 벗이 들어간 이유를 얘기할 때 이거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있으니까 뭐 묶이죠? 뭐를 물어봤으니까 뭐를 대답하고 있고요. 요 녀석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지금 얘는 무슨 씨인데 말고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씨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한 얘기 오, 이 녀석이 뭐 지금 요거 얘들 둘이 똑같은데 두 가지 뜻이 있다. 요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연결해서 얘기할 건 요거랑 요거를 서로 얘들 둘이 비교하면 되겠죠. Love me, I eat that. Pretty flower, don't like me. 이렇게 비교가 되죠. 됐습니까? 글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I think I'm pretty의 뜻은 뭐고? 난 내가 예쁘다고 생각해. 이 말이고. 그래서 재우야, 네. I'm pretty. 아, 참, 그 전에 여기에 생략된 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뭐예요? 되시죠. 대세 뜻이 몇 가지 배웠는데 지금까지 세 가지. 두 가지 일단 뭐뭐 뭐 하여튼 정하지 말고 기억나는데요 뜻 한번 먼저 얘기해 보자. 그것. 아, 저것이겠지. 저것. 가끔 겁 만드는데. 뭐를 겁만드는지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요. 뭐를 겁만든대요. 누가 다. 그거를 뭐라 그런다. 완벽한 문장이란 말은 그 말이 곧 누가 다가 들어있다는 얘기고 다짜 떼버리고 겁 만드는 녀석이다. 이거 말고도 다른 뜻도 있지 않나요? 이제 8월 말이다, 그렇지?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 It's not so hot.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It's not that. 아이고, 선생님, 덜 썼어. 미안. 네, 다시 읽어보세요. It's not that hot. 예, 이건 무슨 뜻이래요? It's not that hot. 자, 기억이 안 납니까? 그것은 별로 안 덥다. 지훈이 생각해. It's not that hot. 뭔 뜻이에요?
It's not that hot. 뭐, 마, 자유롭게 얘기해보세요. 무슨 뜻일 것 같은지. 그건 매우 안 맞다. 헤이, 이거 날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날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날씨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날씨를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뭐. 또. 또. 어? It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안 했나요? 중1 때, 중1 1학기 때, 초등학교 때는 이 뜻으로 배웠고요. 초등학교 때 사실 이 뜻도 배웠어. 초등학교 때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웠어. 응?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얘가 인칭 대명사라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요. 인칭 대명, 이 뜻일 때 인칭 대명사야. 그리고 이 뜻일 때, 비인칭 주어야. 어떨 때 이렇게 된대요? 어떨 때 2번 뜻이 된대요? 날씨, 시간, 날씨. 시간, 요시, 날씨, 요일, 몇 월 달인지 얘기하거나 무슨 계절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봄입니다, 아, 가을입니다. It's fall. 네, 그것은 가을이다 이래요 이걸? 그냥 가을이다 이러죠. 아무 뜻 없는 일이 있다. 시간을 얘기하거나 날씨를 얘기하거나 아홉시다. It's nine. 그것은 구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It's nine이? 그것이라고 안 얘기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It's not that hot. 그렇게까지는 덥지 않다. 극히 덥진 않다. 그렇게까지 라는 뜻을 가진 대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연아 이 대답 듣고 싶어. I think that I'm prett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at do you think? 그렇죠. What do you think? 여기 조금 더 살을 붙여준다면 What do you think의 뜻이 뭐니까? 너는 무슨 생각을 하니? 니까 뒤에다가 뭘 덧붙일 수 있냐? 어반 yourself는 무슨 뜻이에요? 나의 마인드. myself는 뭐야? myself. 나 자신. 나 자신. 그럼 yourself는? 너 자신. 그럼 너 자신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하여. What do you think? 너 자신에 대하여. About yourself. About yourself. Okay. 그래서 이 두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그랬더니 지가 예쁘고 색깔도 멋지대요. 그렇죠? 그래서 재우야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think about yourself? 그랬더니 지연아 뭐라고 답하는 거야? I think I'm pretty. I think I'm nice color. I'm a nice colo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다면 재우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at do you know about yourself? 그렇죠. What do you know about yourself? 가 뭔 뜻이에요?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니? 네 자신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니?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난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지연아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know about yourself? 했더니 재우야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I know I'm a special. Special 뜻이 뭐예요? 특별한. 무슨 시예요? 하다 시. Special 메뉴 한번 뜻이에요. 특별한 메뉴. Special 무슨 시예요? 어떤 시. Okay, 그럼 I'm a special이에요? I'm special. Okay,
오케이. 다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know about yourself? What do you know about yourself? 했더니 대답이 I know I'm special. 오케이. I know가 아니라니까요. I know. I know.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볼까? 뭐라고 물어보는 거지 이거? 너 키가 몇이냐고 묻겠죠, 한국 사람들은. 그쵸? 너 나이가 몇 살이냐고 뭐라고 할, 너 나이가 몇 살이니 묻는 건 영어로 잘 알고 있죠? 네. 그쵸? 너 나이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 영어로 어떻게 해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야. 그치? 그럼 지연아, 너 키가 몇이니? 라고 묻는 건 뭘까? How tall are you? 그렇지. 됐습니까? 너 키가 얼마나 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How tall are you? 됐습니까?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궁금해. 날씨가 얼마나 덥니? 라고 묻는 건 재우야 뭘 것 같아? 날씨가 얼마나 덥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How many degrees is it? How many degrees is it? 물어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영어 답은 It's 28 degrees Celsius 네요. 그쵸? 오히려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It's 28 degrees Celsius. 28은 뭔지 알잖아. Degrees Celsius가 뭘까? 섭씨 몇 도 할 때 쓰는 거 섭씨 몇 도. 섭씨 도. 가? 그럼 뭐라고 물어봤을까? 얼마나 덥니? 지구야. How's the weather hot? How's the weather hot? How's the weather hot? 자, 선생님이 답을 왜 알려줬을까? 답 속에 질문이 다 있기 때문이지. 그치? How's the weather hot? 이거는 얼마나 날씨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키가 얼마나 큰지 궁금할 때 뭐라 그래? How tall are you? 그럼 얼마나 덥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 것 같니? 이번엔 지연아? How's the weather is hot? 여기 뭐 보여? It is 몇 번째 it이야? 두 번째 it이겠지? 그럼 얼마나 더운지 궁금하면 너 키가 얼마나 크니는 뭐였어? How tall are you? 날씨가 몇 살인지 궁금하면 뭐야? 아 잠깐 날씨 참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하면 뭐야? How old are you? 그러면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궁금하면 뭐겠어? How 얼마나 덥니? How hot is it? 그거 가격이 얼마예요? How much is it? Do you know the price?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그렇지. 그렇지. 그것은 얼마입니까? How much is it? Hey. 그것은 4달러예요. $4. 이거하고 같은 애예요? 다른 애예요? 달라요. 그렇죠. 위에 거는 뭐예요? It's 28 degrees Celsius 할 때 it은? 아무 뜻 없어. It's $4 할 때 It's $4 문장 전체의 뜻이 뭐예요? 간단한 거 오케이. 그럼 이건 몇 번이시예요? 첫 번째.
그것 똑같이 생겼지만. Okay, 그래서 키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How tall are you? 좋습니까? 왜 how 뒤에 뭐를 안 붙이냐? 니들이 날씨 묻는 표현하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 How is the weather? 뭐 hot이라든지 how하고 hot을 붙일 생각을 안 합니다. 응? how가 붙어 있다니까요. How old? How tall? How hot? How cold? 또 얘기했어요. 네. How가 붙어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했어. 너 지난달에 책 몇 권이나 읽었니? How many books did you read? 뭐 아니야? How many books did you write? 책 몇 권이나 읽었냐?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month? How many books? How many books did you read? Did you read last month? Last month. 넌 지난달에 책 몇 권이나 읽었니?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month? 지연이만. How many books did you read? 초등학교 6학년에 읽다가 read라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케이, 재우만.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month?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month? 잠깐만요. 민성 단어에서 세 개나 틀렸고요. 문장에서 하나 틀렸습니다. 이게 틀릴 게 있나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얘가 이렇게 덩어리를 만든다고 얘는 얼마나 나이든 How old? 얼마나 키가 큰 How tall? How tall? 얼마나 가격이 얼마나 많은 돈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한 How much? 몇 권의 책 How many books? 이렇게 세 단어까지도 합쳐집니다. 됐습니까? 키 묻고 답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가 뭐였어요?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지연이, 넌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 표현 영어로 뭐였어요? J.O. 이 표현 뭐였어요? What do you think I am? 맞아요. 맞아요. 재우가 한 거 맞아요, 지연? 네. 뭐라 그랬는데? What do you think I am? What do you think I am? 넌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I am? What do you think I am? 그렇다면 슬슬 가보자, 그치?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맞아요? 네. 뭐라 그랬는데? Who do you think I am? 네가 했는 거 맞아? 네. 얘가 뭐라 그랬는데? Who do you think I am? Who do you think I am?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건 뭘까? Who do you think she is? 맞아? 네. 뭐라 그랬는데? Do you think she is? 다음에 헤이, 헤이, 이건 뭘까?
do you think it is? 맞아요. 네 생각은? What do you think this is? 어떤 것 같아요? 뭐라 그랬길래? Do you think this is? 네가 있는 건 맞아? 넌 뭐라 그랬길래? I what do you think this is? 맞아? 네가 있는 거? 네가 뭐라 그랬길래? What do you think this is? 맞아?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라고 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this is? What do you think this is? What do you think this is? 오케이. 그럼 간단하게 바꾸면 되겠네. 넌 저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는 뭘까? 맞아? 맞는 것 같아? 뭐라 그랬길래? What do you think that is? 네가 있는 건 맞아? 너는 몇 시라고 생각하니?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이거 했었어. 몇 시니? 라고 직접 묻는 건 뭐예요? 몇 시예요? 몇 시예요? 몇 시예요도 모른다, 초등학교 6학년들이. 몇 시야? 몇 시야? What time is it? 몇 시야? What time is it? 오케이, 너는 몇 시라고 생각하니? 는 뭘 것 같아?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time do you think it is? 맞는 것 같아? 응? 맞는 것 같아?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네. 제우 의견은 그럼. 제우의 의견은 What do you think time it is?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What time do you think it is? 겠죠. 둘 중에 나랑 같이 한 사람 있나? 네. 저하고 똑같이 한 사람 있나요? 둘 중에. 그렇죠. 덩어리를 이루어야 되겠죠. 무슨 책? What book? 얼마나 키가 큰? How tall?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권의 책? One many books. 뭐라고요? One many books. 재우가 맞는데. 뭐라고요, 재우야? One many books. 왜 틀렸는데요? How many? 아까 맞더니 왜 틀렸니? 몇 권의 책? How many books? 맞아. 몇 권의 책? 너는 지난달에 책 몇 권 읽었니?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month? 저기 how many books에 왜 밑줄 꺼놨더라 아까? 덩어리라서. 어, how tall, how hard, 왜 밑줄 꺼놨을까? 덩어리라서 얘 잘라놓으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김은동도 했고요. What do you think I am? 응용도 했고요. 오케이. I'm a pretty flower는 뭔 뜻이야? 나는 예쁜 꽃이다. Many people don't like me는 무슨 뜻이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many people don't like me가 아니고 many people like me 였으면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될까? 지현이 생각해. I'm a pretty flower. Many people like me. 선생님 지금 뭐 묻는지 알아? 이거 묻고 있는데요. I'm a pretty flower. 나는 Many people like me. 이렇게 문장이 바뀌면 여기에 지금 but이 있으면 이렇죠. 나는 예쁜 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자연스럽습니까 이게? 아니요. 안 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그러나 말고 뭐 넣는 게 자연스러운지 재우가 잘 대답했네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don't like me가 아니고 like me라면 but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다. 나는 예쁜 꽃입니다. 영어로 나는 예쁜 꽃입니다. Pretty flower. 그래서 so,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합니다. So, many people like me.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don't like me니까 날 안 좋아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그대로 so가 있다 치자. 자 이번에 또 어색해졌죠. 나는 예쁜 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 하니까 어디가 이번에 어색해졌어 또. 그래서 이번엔 얘를 지우고 뭘 쓰는 게 자연스러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but이 뭐다? but이 뭐다? 오케이. 누가 다 누가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 이게 뭐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다 두 번 나왔는데 I'm a pretty flower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아 그렇죠. 하다시 M이 있는 모양이네요. 비동사. 비동사고 두 번째 Many people don't like me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don't people like me가 뭔 뜻이야? why don't people like me가 뭔 뜻이야?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죠.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까? 라고 뭐 묻기? 이유 묻기죠.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한다 해서 다자를 떼버리고 뭐뭐 한다 해서 다자 떼버리고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난다. I smell like a dead animal. 내가 죽은 동물과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뭐다? 죽은 동물과 같은 악취가 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냄새가 난다. I smell like 그래? 오케이. 선생님 방금 읽은 부분이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하는 어느 부분이야? 어느 부분이야? 누가? 내가 다 냄새가 난다. 그 앞에다가 뭘 갖다 붙였더니 뜻이 달라지는 예를 보고 그래서 뭐라 그런다? 접속사라고 한다. like의 두 가지 뜻 무슨 뜻도 있고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다? 뭐뭐.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 뜻일 때 무슨 시다? 접속사. 그래서 누가 dead가 다 animal다. 그렇죠. 어가 animal다죠. 그렇죠. 접속사죠. dead animal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like는 뭐야? 앞제비시 전치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ead의 뜻은 뭐예요? 죽은. 너 다음 시간에 일단 그거 고치는 것부터 해서요. 죽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뜻도 가르쳐줬고요.
다음에 이 뜻을 가진 영어 단어 덥죠. 그래서 재우야, 아니 지현아, 죽다는 뭐야? 그럼 죽음은 뭐야, 재우야? 데드야? 한번 써줘봐. 아니, 데들리. 어? 데들리야? 이렇게? 아닌데요. 선생님이 무슨 노트라 그랬는데? 티이 나왔으니까 혀 살짝 물고 death. 오케이. 그 다음에 That's why I'm so special이 무슨 뜻이니 지현아? 그렇죠. 그래서 why의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왜랑 이유. 왜. 그 다음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뜻인 이유. 두 가지 뜻을 지가 다 갖고 있다. 됐습니까? I'm so special은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그러니까 묻는 뜻인 왜가 될 수가 없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매우 특별하다. I'm so special. 내가 특별한 이유. Why I'm so special. 써도 두 가지 뜻이 있다 했는데 뭐 잘 알 테니까 넘어가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